아니, 보약이요? 예, 언제 올라가시는데? 아, 보약은 언제 되는데요? 아니, 이제 하루만 말미를 주시면은 지가 최상급 약재로 잘 한번 맹글어 보겠습니다. 아, 그래요? 아, 저, 그럼 내일 저기 길 건너 여관으로 가져오세요. 잘하겠습니다. 여기 가 있어. 아, 인자에 이름 석자 쓰는겨? 너무 공부하는 걸 와 훔치봅니까? 아, 그래갖고 나를 이길 수 있겠는가? 에? 나는 시방 그 받침 공부하고 있는디? 받침이 뭡니까? 에? 에, 그런 게 있어. 승원이 가시나? 와, 내는 받침 안 가르쳐줘. 다녀왔습니다. 어이구, 그래 댕기왔나? 예, 어머니. 아, 승가 아버지, 왜 되십니까? 잘 만나고 왔다. 아, 조카. 아, 줄리안 글만은 좀 어떻더노? 예, 저 하고 다니는 게 좀 요란스러워 그렇지 사람 참 조합이 돼, 예. 아, 그래? 그래가 당신은 이제 오해할 낀데, 예. 좀 생각 좀 해봤구만. 어머니, 저 약방 좀 나가보겠습니다. 어이야. 아, 승아, 니도 고생했는데 방에 가까 쉬어라. 네. 금덕 오빠, 조카 얼굴 보니까 승아 손주 곧 서울로 올라갈지도 모르겠는데요? 내는 아무리 봐도 미용 보조보다는 약재상 며느리가 좋을 듯 싶은데. 아니, 그냥 가정조사 말고 입주해야 돼. 먹고 자는 게 해결돼야 된다고. 아, 월급도 많이 주면 좋지. 꼭 좀 알아봐주라. 어, 그래, 끊는다. 부탁해. 아, 나오셨습니까, 사장님? 무슨 전화야? 아무것도 아닙니다. 저 서해안방 주제 하도급줄 그 회사 어떻게 검토 좀 해봤어? 예, 지금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. 조속히 보고 드리겠습니다. 그래, 알았어. 수고해. 저 사장님. 왜?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. 홍 선생 얘기라면 꺼내지도 마. 승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. 어허. 자네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? 아니, 고작 여자의 아르바이트 문제 갖고서 왜 이렇게 수선을 떨어? 고작 아르바이트가 아닙니다. 승이 지금 이대로 무방비로 나오게 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. 아, 그걸 내가 왜 걱정을 해야 돼? 어? 사장님. 나 이거야, 원. 아니, 사상이 불순한 여자애 내 집에서 내가 내보내겠다는데 왜 이렇게 주변에 사설들이 많아? 가뜩이나 담당 검사까지 찾아와서 머리 복잡해 죽겠는데 자네까지 왜 그래? 아니, 담당 검사가요? 아니, 방로경이라고. 내가 좀 아는 친구인데. 아니, 자식이 대뜸 찾아와서는 건방지게 밤나라 대전화를 하더라고. 에휴, 아니, 나 저... 지금 신경이 너무 예민하니까 강사장 이제 그 얘기 좀 그만해. 알았어? 어머니 요즘도 공방일 정신 없으시죠? 네, 그렇지 뭐. 저 오늘 혹시 승희 안 왔던 거예요? 안 왔는데? 예. 저 어머니.